당신은 절벽 위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만을 바라보며 그곳이 얼마나 풍부한 삶으로 가득 차 있는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만의 생태계를 작동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람의 작용으로 인한 용승 현상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4월까지 몇 달 동안은 우리는 남극동풍을 맞이하죠. 남극동풍은 해저협곡을 통해 모든 바람으로 일어난 해류를 밀어보내주는 역할을 하며 만의 영양분으로 가득한 차가운 해수를 만의 바닥에서 표면까지 들어올려 먹이사슬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올라온 해수가 바로 우리의 프리미엄 굴과 홍합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물속의 작은 벌레인 동물성 플랑크톤에 영양 공급을 하는 미세 해조류인 식물성 플랑크톤, 즉 먹이사슬의 시작을 제공합니다. 그 작은 벌레들이 유충의 물고기들을 크게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는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죠. 랍스터의 먹이인 정어리와 멸치, 그리고 도미와 연어 같은 물고기에게도 먹이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류는 열대지방에서 제랄튼, 퍼스와 알바니를 거쳐 내려오는 루인 해류와 결합하여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만으로 진입할 때 참치 같은 원형 어류를 몰고 오는데, 이것은 바로 용승 해류가 만들어낸 먹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만은 호주의 해산물의 중심지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특히 다양성으로 따진다면요. 이곳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종류들은 세계 어느 곳에도 찾을 수가 없죠. 호주의 남쪽,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선한 물의 결핍 상태며 먹이사슬을 자극시키는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는 물이 오염이 되면 모든 생물이 오염이 되지만 우리는 물 부족으로 그럴 일이 거의 없으며, 또한 신선한 해산물만을 생산하는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끗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쪽으로는 크고 광활한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만이 있고 동쪽으로는 스펜서만이 있다는 게 에어반도에게는 참 행운이죠. 지금 스펜서만은 수많은 어장으로 가득하며 영양분을 몰고 오는 용승뿐만 아니라 어류들이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과 질 좋은 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스펜서만의 물의 온도가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만과 같아질 때 그게 장벽을 분해시켜 물이 순환 운동을 하는 대신 따뜻해짐과 동시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생태계 속에 쌓일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헌신적인 수경재배의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물의 특정한 부분은 수경재배 활동에 할당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 구역들을 설립하기 위하여 아주 철저한 과학적인 평가와 프로그램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환경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라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미래의 해산물 산업은 활기가 넘치고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산물의 성장에 좋은 훌륭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모두 한 지역에 몰려 있어 고유하고 다양한 해산물이 나올 수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더욱더 혁신하며 항상 시장 수요에 알맞고 더 나은 해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어류 활동을 유지하신다면 당신은 보다 더 어류 상품을 활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일에 가치를 다할 수 있습니다.